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는 맵을 키워드 리스트로 바꿔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맵과 키워드 리스트의 차이점이 뭐냐? 보시면 이렇게 달라요. 요게. 그죠? 하나는 스퀘어 브래킷이고, 하나는 이렇게 퍼센트와 컬리 브래켓 표시가 다릅니다. 그리고 키워드 리스트는 우리가 쓰는 것은 펑션의 아규먼트로만 쓰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트. 그만 아시면 되겠죠? 키워드 리스트 is functional argument. 그죠? 아규먼트가 펑션이 있으면은 그 아규먼트로 전달될 때 키워드 리스트를 쓰고 그 외에는 쓰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쓰느냐? 맵을 씁니다. We usually use map. 맵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퍼센트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key value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게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은 키가 스트링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죠? 자, 그 외에는 맵의 특징은 다른 언어의 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맵을 스트럭트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스트럭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스트럭트가 다른 언어의 클래스와 거의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스트럭트 이제 시밀러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투 클래스 어 스트럭트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그래서 스트럭트 depth 스트럭트에서 유즈네임 nil 이게 키이고 이게 밸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op 다른 언어에서 필드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필드. 그래서 여기서도 필드란 말을 써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이점, 맵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스트럭트의 경우에는 이 모듈 이름, 모듈 이름이 스트럭트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듈 이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트럭트 유저, 처음에 초기할 때, 그러니까 constructor function, 다른 언어의 constructor function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스트럭트. 그죠? 근데 클래스는 아니에요. 클래스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형식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클래스랑. 하고, 업데이트, 맵 밸류, 맵을 업데이트 할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버티컬 바 두고 다음에 a new value 해서 old value, new value 그죠? 네. equal 기호가 되어 있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equal 기호가 엘립스에서 equal은 수학계에서 말하는 equal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으면 true가 되고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버티컬 바를 두고 오른쪽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것이 맵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는 안 돼요. 요렇게. 이거는 안 먹힙니다. 왜안 먹히느냐 하니까 에러가 뜨잖아요. 새로운 기존에 있는 키의 값을 업데이트할 때만 이렇게 쓰고 새로운 키를 추가할 때는 요런 형식이 아니라 요렇게 맵풋을 써야 됩니다. 그죠? 맵풋. 이해되시죠? 패턴 매칭도 볼까요? 패턴 매칭 요렇게 되고. 그죠? 매칭 되는 거 뭐예요? 여기서 B와 D. B와 D가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일부만 매칭되면 됩니다. 다 매칭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부 A만 매칭되는 거죠.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면 에러가 됩니다. 이 C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패턴 매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씁니다. 자, 리스트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리스트 키워드 리스트 넣었는데 리스트는 다른 언어의 리스트랑 거의 뭐 같습니다. 같고 리스트 두 개를 합칠 때는 이렇게 합치고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죠? 스트링과 좀 다르죠. 뭐 랭스 있고 다음에 리스트 컴프레헨션 이것도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에서도 다 쓰이는 기법이죠. 이렇게 펑션을 리스트 컴프레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바로 파악되시죠?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전에 맵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맵하고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 뒤에 있는 얘가 앞으로 콩콩콩콩콩콩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헤더 테일 있죠? 헤더 테일.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것도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이 헤드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 3, 4가 다 테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헤더 테일. 그래서, clear. 이렇게. 헤더 보면 이렇게 되고, 테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헤더 테일 해서, 이번에는 2, 3, 4만, 2, 3, 4할 게 아니죠. 그냥 테일 하면 되겠네. 헤더 테일 이퀄 테일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2, 3, 4 나왔잖아요. 이 헤드 해볼까요? 다시 헤더 테일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한번 헤더 테일 해서 테일 됐죠? 그럼
다시 헤더 테일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헤더 테일 하면은 헤더 테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테일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텅빈 리스트가 있죠? 이땐 에러 뜹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헤더 테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그대로 패턴 매칭. 이해되시죠? 이 언더바 이거는 뭐예요? 다른 언어랑 똑같습니다. 의미 안 쓰겠단 말이에요. 자, 인티저 이렇게 돼 있고 매서도 보시면은 뭐다 같은 내용이고 아이오 인스펙트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인스펙트 요거 그대로 리턴하는 거예요. 아이오 인스펙트. 스트링인 경우에는 아이오 풋입니다. 아이오 풋을 쓸 때는 스트링은 아이오 풋을 쓸 것이고 스트링 위에 다른 것은 몽땅 다 아이오 인스펙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 풋은 리턴한 값이 OK입니다. 그래서 OK. 자, 레인지 볼까요? 레인지 요게 코드 포인트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음표 붙이고 A 하면은 A의 코드 포인트 혹은 아스키 코드가 도출되죠. 그죠? 그리고 레인지는 점두개 똥똥. 투 리스트 바꾸는 거 예전에 와있고 다음에 투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투펄은 뭐냐니까 앞에 퍼센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퍼센트가 없는 맵에서 퍼센트가 빠진 게 투펄이고 투펄은 키 밸류가 아니라 그냥 아무 엘리먼트나 담고 있는 하나의 셋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셋과 비슷해요. 그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의 셋이 바로 투펄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 똑같습니다. 패턴 매칭 리조트에 뭐가 들어가나요? 굿이 들어가죠.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OK, 굿에서 리절트는 굿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OK 하고 굿 하고 다음에 이걸 OK 리절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참이죠, 트루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굿이 아니라 bad 이렇게 하면 false가 됩니다. 안 맞잖아요, 그죠? 패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 리졸트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것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투플 사이즈고 키워드 리스트 좀 전에 봤던 거죠? 키워드 리스트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앞으로 계속 씁니다. 코딩할 때이 부분 계속 쓸 거예요. 요거랑 요런 같은 의미 다는 거. 요걸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것이 투플이란 말입니다. 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키워드를 맵으로 바꿔주는 거.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다음에 리스트에서 어떤 값을 불러올 때는 요런 형식. 그죠? 요런 형식을 가져옵니다. 그죠? 키워드 리스트에서 미싱일 경우 이렇게 되고, 겟할 때도 또 같은 게 이거랑 밑에 있는 겟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널 모듈 부분인데, 요건 안 돼요. 요거는 맵에서만 먹히는 닷 신텍스고, 키워드 리스트는 이거 닷 신텍스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우리 코딩할 때, 이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와서 참고하시면 돼요. 와서 불러와서 볼수 있도록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은, 뭐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데, 커널이군요. 커널부터 먼저 볼까요? 데프 모듈 돼 있죠? 모듈 데피니션 이렇게 합니다.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 그러니까 클래스랑 비슷한 거죠.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자바에서 클래스. 요즘 자바스크립트에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랑 모듈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이제 펑션 정의하는 거. 모든 펑션은 반드시 모듈 속에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죠? 모듈 이렇게 정의하고 그 속에 펑션 정의하고. 그죠? 펑션만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IX 환경에다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안 되네. 이렇게 해서 요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에러 뜨죠? 반드시 모듈과 같이 해서 여기까지 넣고 그다음에 엔더 하면은 하나의 모듈이 정의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듈 이거잼 별점 뭐예요? 펑션 이름이 do start네. start 하고 다음 파라미터는 params do result 파람이 뭐든 상관없네요. 뭐 아무것도 넣지 말죠. 그러면은 이렇게 example do stop function은 function do stop is undefined. do stop가 왜
두 수다 뭐 스펠링 틀린 게 있나요? Example 두 수다 도마코 프람즈. 그렇군요. 에르트를 안 넣었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거나 넣죠. 하이. 어차피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function is undefined. 왜? 뭐죠? Example is not available. 이참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example 전에요. Example이 아니라. 자, 다시 들어가서 example 두 수다 하고 여기다가 하이 들어가고 이제 제대로 되겠죠. 리자트 그죠? 방금 제가 왔다가 또 우왕좌왕 하면서 하는 걸 보시면은 모듈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뭔지 정확히 보시죠. 그리고 LT가 있습니다. LT를 지금 방금 보니까 지금 LT를 하나 있는 걸로 넣어놨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정의할 때 LT가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개수입니다. 지금 아규먼트가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아규먼트를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규먼트를 안 넣어줬으니까 LT0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